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 첫 일정으로 스마트 축산농가를 찾았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축산업계 난관을 해소할 해결책으로 디지털화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임기를 시작한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신임 대표이사는 현장 점검에 앞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만나 현재 축산업계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경기도 평택 소재 축산농가를 찾아 농협경제지주가 개발한 ICT 스마트 영농지원 시스템인 NH 하나로 목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축산농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화를 접목시킨 축산농가의 첨단 시설들을 살펴보고 현장 운영 상황도 둘러본 안병우 신임 대표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재임 기간 동안 스마트 축산 농가를 양성하고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